퀴즈 있지 않아요? 일반 퀴즈에서도? 거의 주가 퀴즈죠. 우와, 네. 그럼 잘하겠다. 아, 근데 우리는 그 일반적인 퀴즈가 아니어가지고 다. 막 이거 뭐였지? 우리 역사 퀴즈 했었어. 사실 이 친구랑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섞는 건 좀 왜냐면 저희가 1박 2일에서 이제 우리끼리 시험을 봤어요. 아, 퀴즈 서열 봤어요. 네, 시험을 봤어요. 그 상식 시험을. 딘딘 유학파잖아. 네, I'm from Vancouver고 근데 이제 from Vancouver. 네. 이 얘기만 해요. 맨날. 그래서 제가 거기 전교에서 2등 했고. 오. 아, 여섯 명 중에. 네. 아, 근데 아, 1등이 누구야? 1등이 누구야? 1등이 세윤이 형. 문세윤이 형. 문세윤. 예. 네. 세윤이 형이. 문세윤 여기서 한 문제도 못 맞춘 거지. 우리 와서 한 번도 못 맞춘 거. 아, 그 이후로 공부했대요. 열심히 소호하고 갔는데 세윤이가 1등이야? 아, 세윤이 형이랑 정훈 씨가 1등이 아니고 아, 정훈이 형 밑바닥 아니야? 이 친구는 거의 그러니까 연습생을 오래 해서 상식이 좀 낮아요. 그거랑 연습생이야? 저 전교 5등 정도? 아, 6명 중에? 6명 중에 너 그 중에서 에이스네, 네가. 아, 저는 유학파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와? 어떤 문제 나오면 좋겠다. 어, 이거 하나 드릴까요? 모차르트의 플레임.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. 되게 똑똑하고. 그럼. 우와. 그거 기본이지. 그러면은 잠깐. 뭐 나왔었지 그때? 밧전자 한자로 쓸 줄 아세요? 밧전자. 밧전? 아, 누나 해봐요. 누나 해봐요. 누나 모르죠. 이거잖아. 이렇게 내 이거 십자가 이렇게 내모여가 이렇게. 그래. 야, 뭘? 그게 문제가 나와. 야, 대전이 그 큰 대자에 밧전자잖아. 큰 밭, 한 밭. 아, 그래요? 어머 어머. 야, 큰일이네. 야, 오늘 오래 걸리겠다. 이겼다. 오늘 열심히 하자. 이겼다. 여기는 다 팀이야. 네. 아, 그래요? 우리는 같이 팀으로. 근데 둘 중에는 누가 이길 것 같아? 둘 중에요? 디디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. 얘는 연습생 네. 기간이 길어요. 아니야,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. 아, 그래. 맞아, 맞아. 센스와 맞아. 어떤 생활력 둘이 한번 이런 거니까. 내기 한번 해. 그래. 누가 더 많이 맞추나? 그래. 그래. 아, 좋아요.